자, 도미조림입니다. 도미조림은 다시마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약불로 천천히 끓여주세요. 갓소부시는 안 넣습니다. 자, 도미조림에서 꽈리는요, 크기를 먼저 보세요. 도미가 4-5cm인데 꽈리가 너무 크지 않게 반 정도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꼭지는 있으면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 작다 그럼 통으로 넣으세요. 대신에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찔러주시면 되고요. 크기가 애매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생강.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우리 하리쇼가합니다. 하리쇼가 할 때는 이렇게 찬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 앞날 이용해서 칼, 앞날 이용해서 얇게 편 썰어주세요. 아주 가늘게 바늘 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실처럼 가늘게 썰어주시면 돼요. 생강 채 썰어 이렇게 물에 넣어 놓습니다. 자, 우엉은 칼 등으로 껍질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칼등 벗겨주세요. 우엉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역시 4cm에서 5cm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지저분한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키친타올에 올려놔서 딱 정리를 해놓고요. 바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4등분이에요. 젓가락 굵기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서리가 조금 뾰족하다 그러면 살짝 깎아서 모서리 정리도 해주셔야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엉은 이렇게 색이 금세 변해요. 그러면은 식초를 넣으면 갈변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시험에서는요, 도미조림에서는 식초가 지급재료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두시거나 맹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는 이제 끓으려고 해서 건지도록 할게요. 다시마물 이렇게 남겨놓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맹물인 줄 알고 꼭 버리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조림 도미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똑같아요. 비늘 긁기 개수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비늘이 너무 억세고 많이 튀어서요, 개수대에서 하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다 떨어져요. 개수대에서 그릇 꼭 안 받쳐도 돼요. 대박칼 이용해서 아니면 비늘칼 이용해서 요런 배쪽 꼬리쪽 이렇게 다 긁어주세요. 팍팍 문질러야 돼요. 이럴 때 요런 데 찔리지 않게 지느러미에 조심하시고 꼬리에서 머리 방향입니다. 자, 비늘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위 이용하셔도 돼요. 가위로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지느러미 열어놓고 뚝뚝 잘라주셔도 되고, 가위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준비물에 있으니까 써도 되긴 해요. 근데 나는 쓰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뒷날로 쳐주시면 돼요. 배와 등 쪽 지느러미 잘라줍니다. 이 꼬리 옆쪽에도 배 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양옆에 아가미 옆에는요 조금 남겨 놓을 거고 꼬리는 V자로 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다듬어만 주시면 돼요. 네, 살짝 다듬었고. 자, 지느러미 비늘 요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지저분하면 한번 닦고. 자, 내장 제거입니다. 머리를 먼저 자르지 않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하시면 돼요. 칼로 칼 들어가는 쪽에 배 쪽을 놓고. 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놔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 항문 구멍 난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칼 넣으시면 돼요. 찔러.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긴 살짝 아가미 아래쪽 요 밑에 이 선 여기가 제일 단단해요. 거기를 꽉 찔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칼 잡은 김에 칼 놓지 말고요 그대로 벌려서 요 안에 있는 내장을 칼로 칼 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돼요.
시험 때는 도미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자, 이렇게 해서 4장 끄집어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접고 반을 접어볼게요. 또 접을게요. 자, 사선으로 자를 거예요. 근데 너무 바짝 자르시면 이 옆에 가마살이 떨어지니까 한 1, 2cm 정도 해서 사선으로 배 쪽이 더 많이 들어가게 머리 쪽으로요. 자, 뼈 나오면 딱 치세요. 살 나오면 딱 썰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몸통을 새장뜨기로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미조림은 오래 조리기 때문에 안쪽이 다 익기도 하고요. 너무 새장뜨기, 도미가 작은데 새장뜨기를 해버리면은 살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토막만 칠 겁니다. 자, 꼬리 쪽은 일자. 자, 이게 훨씬 쉽죠. 자, 새장뜨기는 술찜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X자. 그 다음에 뒤에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접시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내장 제거 한쪽인데요, 이쪽에 이렇게 피고인 게 있으면 이렇게 긁어내 주세요. 그리고 깨끗하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죠. 네. 자, 또 X자. 자, 새장뜨기는 저는 도미조림은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제일 어려워 하시죠.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요, 여기 이마, 눈 옆에 이마 이쪽을 오른쪽에 놓으시고요, 밑에 턱을 왼쪽에 놓으시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잡는데 미끄러지면은 이렇게 행주로 잡으셔도 되고, 여름에 물이 없어야 안 미끄러지죠. 이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에다 칼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쳐요. 왼손은 항상 칼날 뒤로 있어야 돼요. 빠져 있어야 돼요. 입을 한 번에 안 열어요. 그래서 조금씩, 약간 코가 잘라질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세요. 조금 조금씩. 네. 근데 확 내리지 말고 일단 언제까지 이렇게 내리시냐면 이 칼 끝이, 대바의 끝이 도마에 딱 박힐 때까지요. 고정을 먼저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안 다쳐요. 자, 고정시키고 오른쪽으로 힘을 확 한 번에 주셔야 됩니다. 이때 힘 많이 들어가요. 힘 딱 잡고, 이때는 이렇게 손가락 위에 올리지 말고요. 대바 꽉 잡아주시고 순간 힘을 이용해서 팍 팍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게 힘들죠. 자, 그 다음에 벌려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머리 쪽은 여기 아가미 지금 제거해도 되고요. 아까 내장 제거할 때 하셔도 돼요. 제거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눈 옆에 하얀 골, 이런 거를 개수대에서 그냥 씻으면서 하나하나씩 떼주시면 되는데 확 뜯다가 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살살 떼야죠. 살살 잡고 손상이 안 가게끔. 자, 피가 많으니까 물 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감이 이런 거 잘 떼주세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제가 이 옆에 지느러미를 좀 남겨놨는데 너무 길면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긁어줍니다. 자, 그래서 도미 손질은 다 했어요. 자, 그럼 소금에 10분 이상 절여놔야 돼요. 자, 소금 앞뒤로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고, 난 머리 쪽은 이렇게 위아래에 또 뿌려서 이렇게 10분 정도는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미 먼저 손질을 하고 채소 손질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시간 동안 절여지겠죠. 근데 이제 시험 볼 땐 두 가지가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 뭐 후라이팬 쓸 게 있으면 팬 쓰고 데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따라 도미가 먼저가 될 수가 있고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도미 데치겠습니다. 도미는 체에 맞춰서 이렇게 데쳐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 데치고 꺼내기 쉽게 이렇게 체에 맞춰서 하셔도 괜찮아요. 흰살 생선이라 좀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살살, 너무 막 다루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얗게 데쳐진 도미는 찬물에 헹궈주시고, 특히 머리가 엄청 잘 부서지죠, 대가리.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데칩니다. 여기서 좀 불순물들을 좀 빼줘야 냄새가 없어요. 자, 데친 거 찬물에 이렇게 헹궜죠? 이거를 그냥 개수대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물에 오랫동안 담가 놓으시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고 비늘이 좀 느껴지면 비늘 같은 것도 한번 2차로 이렇게 없애보세요. 자, 안쪽 살도 이렇게 하얘지고요. 눈알도 하얘졌을 거예요. 눈알 보여드릴게요. 자, 눈알도 여기 이렇게 불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데쳐진 겁니다.
도미조림 해볼게요. 자, 두 우엉. 아까 우엉 손질해 놓은 거. 자, 이렇게 밑에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도미를 그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덜 들러붙게, 이렇게. 우엉 위에다. 근데 우엉이 사실 다 깔기에는 좀 모자란 양이에요. 자, 머리, 대가리 부분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재료를 먼저 깔고 양념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양념 뭘까요? 이제 설탕. 시간이 없으면요, 바로 여기다 다이렉트로 부으시고, 시간이 되면은 만들어서 써보세요. 도미가 작으면 3큰술, 만약에 정말 크면요, 4큰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은 3개에서 4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셋은 아닙니다. 자, 맛술 이렇게 넣어주시고,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간장 넣어야죠. 설탕, 청주, 맛술, 간장. 자, 소금은 이미 도미에 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고요.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감칠맛을 높여야겠다 그럼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양념만 한 거죠. 자, 요것만 하면 홀라당 타고 도미는 안 익어요. 그러니까 다시마물 2컵. 근데 도미가 작다? 그럼 한 컵 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센 불로 끓이고, 끓으면 불을 줄입니다. 꽈리랑 생강은 나중에 넣는 거예요. 꽈리는 맨 마지막에, 생강은 이대로 장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 끓어오르면 거품 제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푹 은근하게 졸여야 돼요. 그래서 도미조림은 조금 쉬운 과제랑 나오면 이걸 먼저 해서 졸여놓고 10분, 15분 동안 다른 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뚜껑 닫고 푹 끓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많이들 태워요.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그냥 뚜껑 열고 보면서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국물 끼얹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국물 보면서 약 10분 정도 한번 졸여볼게요. 자, 도미조림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자, 국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국물이 적어요. 불을 줄여보면, 아니면 잠깐 불을 꺼보면 거품이었어요. 자, 국물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도미조림 할 때 되게 잘 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국물이 얼만큼 남았나 꼭 확인하시고, 도미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부서져요. 그래서 국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안에 호일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국물이 이렇게 대류가 되게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국물이 한 네다섯 큰술 남았을 때요, 꽈리를 넣으세요. 너무 빨리 넣으면 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꽈리 넣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꽈리도 양념이 스며들게 졸여주시면 돼요. 이때 잘 타니까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타지 않나 보면서 합니다. 만약에 국물이 좀 흐려요. 그럼 간장과 설탕을 조금 더 넣어보시고, 진하다 그럼 국물이 많아도 얼른 좀 꺼내야죠. 자, 우리 연근조림, 우엉조림처럼 반짝반짝 윤기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막판에는 센 불을 올려주셔야지 윤기가 더 잘 돌 거예요. 저는 이제 담아볼게요. 도미를 움직일 때도 살이 좀 부서지니까 조심하시고, 몸통이 가운데고, 그 다음에 꼬리가 맨 뒤입니다. 자, 안 세워지면 약간 이렇게 기대놓는 것도 괜찮고, 꼭 세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가리 부분 잘 같이 들어서, 안 부서지게 잘 해주세요. 이렇게 입술을 서로 맞대게 해주시고, 우리 채소는 앞쪽에 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꽈리와 우엉, 생강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냄비 속에 있는 것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 속에 담가 놓은 생강 자꾸 까먹어요. 생강도 꼭 옆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국물이 만약에 묽으면 다시 한번 졸여주시고, 끈적끈적한 국물을 뿌린다기보다 약간 바르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윤기가 잘잘잘잘 흘러요. 반짝반짝하게 도미조림을 완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도미는 일단 도미 손질을 잘해야 돼요. 머리 반 정확하게 잘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도미 순서 있죠. 비늘 긋고, 지느러미 자르고, 배 가르고, 이런 순서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색깔도 잘 나와야 돼요, 도미조림은. 간장 색깔 충분히 나와서 먹음직스럽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조림 완성되었습니다.